우리 지역의 알것 같은 정보만 골라 전해드리는 간추린 성문마을 뉴스. 12월 넷째 주 소식 전해드립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성북 마을살이 연구회에서 기후미식 읽기라는 책으로 독서 모임을 진행합니다. 이번 독서 모임은 12월 28일 성북 마더센터 맘콩에서 오후 7시부터 시작되며 기후위기 시대의 건강한 먹거리에 대해 함께 고민한다고 합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성북 마을살이 연구회 담당자에게 들어보았는데요. 함께 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성북동 주민자치지원관이자 마을활동가로 일하고 있는 황산영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속해 있는 성북 마을사이 연구회에서 후원하는 마을사리를 고민하는 사람들을 위한 독서 모임이 성북구에서 월 1회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희 마을사리를 고민하는 사람들을 위한 독서 모임은 마을을 위해서 말 그대로 어떤 활동을 고민하는 분들의 소양을 높이고 서로 네트워크를 결합시키기 위해서 책을 중심으로 한 달에 한 번씩 모여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이제까지 인구 문제, 식량 문제, 기후 위기, 환경 대응, 성평등 문제 여러 가지 종류의 책을 나눠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이번 달의 책은 기후 미식이라는 책을 골라봤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읽을 책은 저녁 식탁에서 지구를 생각하다라는 책인데요. 제목을 보시면 알겠지만 기후위기가 심화되는 요즘 시기에 어떻게 먹는 것이 현명하고 슬기롭고 지구를 위한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담고 있는 책입니다. 살다 보면은 여러 가지 고민들 많으시죠? 마을살이를 위해 산다는 건, 마을살이를 고민한다는 건 나 혼자 어떻게 잘 사느냐의 고민이 아니라 우리가 모두 공통적으로 안고 있는 문제를 해결해 가면서 어떻게 좀 더 잘 사느냐에 대한 문제인 것 같아요. 저희는 그걸 저희 활동을 통해서 또 책을 통해서 사람들의 고민을 통해서 수기를 통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 풀어보고자 하는 거고요. 여러분들도 누구나 자유롭게 한 권의 책, 한 권의 자기의 문제의식, 한 권의 자기의 고민을 가지고 저희 마을살이 연구회에 문을 두드릴 수 있습니다. 시간이 되신다면 한 달에 한 번씩 같이 저희 북클럽을 찾아주셔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교육 희망 네트워크에서 돌봄과 인권이라는 주제로 2024년 1월 6일부터 1월 16일까지 총 4회차 강의를 무료로 진행합니다. 이번 강의는 인터넷 줌 강의로 선착순 90명까지 모집이며 듣고 싶은 누구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돌봄과 인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 분이라면 교육 희망 네트워크 겨울 특강과 함께 하시길 바라며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정릉에 위치한 청년 문관에서 2024년 따뜻한 연탄 나눔 봉사자를 모집합니다. 연탄 봉사는 2024년 1월 6일 오전 10시부터 성북구 보국문로 일대에서 진행되며 봉사 인원은 선착순 50명입니다. 참가비는 없으며 봉사 시간이 필요하신 분은 성함, 연락처, VMS 아이디를 메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청년 문관으로 문의하시길 바라며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성북구청 문화체육과에서 성북구 겨울 테마파크 행사를 개최합니다. 얼음 썰매장, 빙어체험장, 컬링, 미니바이킹 등 어린이 놀이기구가 설치된 이번 행사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기름일동 7단지 앞 공터와 우이천 다목적 광장 두 곳에서 2024년 1월 20과 2024년 2월 4일까지 운영된다고 합니다. 성북구민은 무료 입장이나 체험비는 별도이므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성북구청 문화체육과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12월 넷째 주 성문마을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